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네, 오늘은 그 광명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아파트 소개 영상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35번지 1원이고요. 광명 철산 주공 8, 9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총 23개동에 3804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40층까지 올라가고요. 용적률은 279%, 건폐율은 15%, 주차는 세대당 1.36대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 5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여기에 평형은 25평형이 A, B, C타입이 있고요. 34평형이 A, B, C타입이 있고요. 43평형도 A, B, C타입이 있고요. 52평형도 A, B, C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그 분양가는 25평형 분양가는 최저가 6억 8,700에서 최고는 8억 800이었으며 34평형은 최저가 9억 1,600에서 최고는 10억 4,900, 그 다음에 43평형은 최저가 10억 9,200에서 최고는 11억 9,900에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 현재 나와 있는 매도 호가는 25평형은 약 8억 5천부터 나와 있고요. 요거는 조합원 분양권입니다. 그 다음에 34평형은 약 12억에서 15억에 나와 있고요. 이것도 조합원 분양권입니다. 43평형도 약 14억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조합원 분양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권 기준으로 볼 때 25평형은 프리미엄이 약 3억이고요. 34평형은 프리미엄이 약 5억 이상이고요. 43평형은 프리미엄이 약 6억 이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철산역 롯데캐슬 앤 SK뷰 클래스티지는 33-34평형이 현재 매도 호가는 13억에서 15억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산자이 헤리티지 아파트 신축 공사장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철산주공 8단지와 9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철산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철산역에서가 지금 역은 제일 가깝고요. 역에서 한번 거리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측정해 보면 철산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434m로 6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반대편 가면 816m, 약 12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철산역 롯데캐슬 앤 SK뷰 클래스티지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매도 호가 나온 것을 보니까 여기는 13억에서 15억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철산주공 13단지 여기도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다는 그 현수막이 지금 붙여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겠고요. 그래서 철산역 주변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치가 상당히 좋고요. 지금 철산역 서울 7호선 철산역에서 총신대까지는 약 25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철산역에서 서울 논현역까지는 약 32분 정도가 걸려 가지고 서울 강남권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죠. 그리고 바로 앞에는 또 이렇게 학교들이 있어서 광명중학교가 있고요. 광명고등학교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광성초등학교가 이쪽에 있고요. 네, 단지 내에는 도덕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광명동초등학교가 또 있네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학교가 이렇게 있어서 자녀들 학교 보내기도 좋고 그런 위치 좋은 곳에 지금 재건축을 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직접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한번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건너편에 지금 견본주택 모델 하우스가 보이고 있고요. 100% 분양 완료.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라 돼 있고요. 지금 이건 그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에는 또 이런 수변 물이 흐르는 그런 또 공원이 지금 조성돼 있군요. 예, 아파트 건너편에는 지금 또 이런 벽천 호수, 벽천 뭐 분수 뭐 그런 것이 지금 설치돼 있는 공원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아파트가 지금 이제 지상으로는 올라오지 아직 안 했지만 지금 크레인들이 서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차들이 가는 방향이 철산역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철산역 방향으로 차들이 가고 있고요. 저 앞쪽에 지금 높이 올라와 있는 아파트가 저희가 이제 저희도 역시 재건축을 한 그런 아파트죠. 철산역 롯데캐슬앤 SK뷰 클래스티지 아파트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34평형 매도 호가가 13억부터 15억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길 건너편에 이렇게 이제 상가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기존에 있던 그런 상가들이죠. 그래서 이 상가들 이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고요. 뭐 여기는 뭐 기존에 이제 아파트가 있던 곳을 재건축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는 상가들이 기존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이쪽은 지금 버스 정류장이네요. 버스 정류장. 여기에서 이제 철선역 그쪽으로 가는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가 지금 왕복 6차선인가?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왕복 6차선 정도 되는 도로 같은데, 지금, 길 건너편에는 이제 이렇게 상가와 또 안쪽에는 이제 주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들이 있고요. 지금, 굉장히 이 자리가 좋은 그런 곳에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철산주공, 여기가 8단지 9단지였기 때문에 장소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고요. 이 길 그 하천이 있는데 하천이 이제 안양천 길 건너면 가산 디지털 단지죠. 여기는 가산 디지털 단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천에도 이제 그런 공원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돼 있고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바로 이제 나오면 하천 걸으면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 있고 또 7호선 철산역도 가깝고 거기서 또 환정원장만 가면 또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 또 있기 때문에 1호선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이제 맞은편에 있는 데가 철산역 롯데캐슬앤 SK뷰 클래스티지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쪽하고 지금 마주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재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멋있게 이제 아파트가 지금 올라간 곳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아파트와 마주해서 지금 이쪽도 재건축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역도 가깝고 주변에 서울 나가기도 수월하고 강남이 특히 이제 강남권 가기가 수월한 거죠. 사당까지는 25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강남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한테도 선호도가 높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이곳으로 내려가서 이제 가도 철산역을 갈 수 있고요. 아까 차들이 가는 그 방향으로 넘어가도 철산역을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교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람들 선호도가 높고 지금 분양가도 상당히 지금 분양가도 높은데 분양이 완료가 됐죠. 분양가가 높은데도 분양이 완료됐고 그만큼 교통 요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산주공 8단지와 9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는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아파트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